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심내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얇은 옷차림으로 찬바람에 갑자기 맞는 일을 피해야 하고요.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자주 먹고 다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움직임이 적어지는 만큼 가벼운 걷기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시 도심의 한 약국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한 개당 2-3천원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갖다 놓기 무섭게 팔립니다. 이젠 마스크를 팔려고 납품업체에 주문을 해도 제때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문을 해도 오늘 결제가 돼도 내일 되면은 다시 취소 문자가 와요. 그래서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량이 너무 한정돼 있고 손소독제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손소독제를 만드는 재료인 에탄올까지 동이 났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오면 어쩌다가 한 5개 아니면 뭐 10개 그 정도. 도심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상태라 읍면 지역에선 아예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얀 마스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키친타올로 만든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키친타올을 부채 모양으로 접고 양옆에 고무줄을 달면 완성됩니다. 44개 읍면동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참여해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만들어 읍면 지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이든 어디든지 그 마스크 사러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준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방역용품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자 제주도민들은 스스로 비상자구책을 찾아 서로 공유하며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헌혈버스 앞이 한산합니다. 헌혈을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어보지만 찾는 발길이 뜸합니다. 헌혈 비수기인 겨울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단체 헌혈이 끊긴 겁니다. 이달 들어서만 단체 6곳, 200명 정도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항상 두 달치는 차에 썼던 단체 헌혈 일정은 텅 빈 상태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한 10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한 최근 좀 체감하는 건 한 5분, 4분 정도 그분들마저 안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두 분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헌혈이 줄어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보관량은 그날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치씩 크게 출렁이는 데다 수술이라도 잡히는 날엔 특정 혈액형은 금세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주는 비상시 다른 지역에서 혈액 수급을 받기가 어려워 일주일치 보류량은 늘 확보해야 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데요. 혈액원이나 헌혈센터는 보건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시고 오셔가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커다란 힘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혈액원은 헌혈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헌혈자의 발열 여부와 여행 기록까지 확인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은 중국인에 대한 잠복기가 내일 종료되면서 도내 대형 면세점 영업도 재개됩니다. 신라 면세점 제주점은 전문 방역 소독을 마치고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면세점도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중국인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서산이에요. 진짜 제주에 유채밭이 펼쳐져 있어요. 아직 겨울인데 벌써부터 유채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여기가 개인 농지여서 이렇게 도로변에서 차량을 금지하고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입장료를 내고 지금 허락을 받고 도로변에서 찍고 있는데요. 도로변에서 찍지 마시고 입장료를 내고 반드시 들어가셔서 찍기 바랍니다. 와,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들 사진 찍느라 바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최고값 들어오는데 무슨 입장료를 1,000원이나 받아? 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이 꽃밭도 다 주인분이 열심히 키우고 가꾸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핀 유채꽃. 유채꽃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꽃 꺾지 말라고 써있네요. 아직 2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채가 활짝활짝 폈을까요? 신기하다. 노란 유채. 여기는 커플을 위한 포토존. 안 찍어, 챗! 아, 예쁘다. 귤과 유채꽃. 여기는 돌과 유채꽃인가요? 귀여워. 귤목걸이 돌하루방. 귀여워. 예전에 제주 마을길을 이렇게 가다가 와, 유채꽃밭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배추꽃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까지 너무 예뻐가지고 하늘 봐요.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사진이 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거 요게 뭔가 싶었는데 여기다 딱 삼각대를 올리고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해봐야 되겠다. 일단 삼각대를 여기다 두고 유채꽃 구경하고 사진 찍는 것밖에 할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천 원의 행복이다. 지면 우리 유채꽃밭 작진 않지만 많이 넓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진 찍을 공간은 충분하고 또 이렇게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봄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 성산에서 미리 만나보는 봄이었습니다. 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낮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지속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산간도로와 한라산에는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등반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구름 많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부터 높은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